황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안미라의 본인의 원고와 그 발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남수 예병충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활자화해서 많은 선배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TC100이 프로젝트로 만드는 이 책에 유엔사 체제와 정전체제의 성립과 그의 함의, 즉 그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그 현역 시절을 통하여 우리 현역들이 유엔사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전술적 수준에서 디엔젯 일대의 작전을 간섭하는 네가티브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있더라. 또 하나는 전략적 수준에서 우리 한국군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긍정적 부분이 있더라. 이 상반된 두 가지 인식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또 국위에 부합된 인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책을 가지고, 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책을 가지고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0쪽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저는 서문에서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기도에 대한 저의 총론적 논박을 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마땅히 해체 및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 이는 유엔사가 창설된 원인과 목적, 그리고 그 공과 역할은 애써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대단히 사악하고 교활한 주장들이다 라고 저는 저의 의견의 핵심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184쪽을 보시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 앞에 64쪽에 위치계 앤서니 홈스 연구원의 의견과 제가 상당히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전쟁 시 유엔 개입의 문명적 가치와 국제법적 의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유엔 결의에 의한 유엔사의 창설과 한국전쟁 개입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유문명권의 생존권적 그리고 국제법적 질서 유지의 당연한 행동이었다. 유엔사는 유엔의 유엔 헌장 실천을 위한 행동적 징표였다라고 저는 정리하였습니다.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저는 유엔사의 역할과 공로를 간단히 요약을 하였습니다. 유엔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방지되었고 현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자유민주국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자유문명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지구 끝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나라로 달려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유엔군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유엔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유엔기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그것은 의도적 음해일 뿐이다. 제가 앞에서 쭉 기술을 했습니다.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총회 결의들은 유엔사의 국제법적 위상을 증명해 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음 190쪽과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전협정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정전협정 선언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유엔군 총사령관만 단일 선언자로 함으로써 당사자 지위는 같지만
외부적으로 단일 선언자로서 유엔군, 보다 정확히 말해서 미군이 보다 큰 명확한 책임을 갖도록 하였다. 오늘의 관점에서 이 효과는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는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축으로 하여금 한국전쟁 정전의 단일 선언자로서 한국방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전쟁 발발 이전에 있었던 1차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의 치유책이었다. 둘째,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을 강제하게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의 체결과 군사원조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에게 확실한 책임감을 강제하고자 하였고 유엔군 사령관의 휴전협정 단독 서명은 그 일환이었다. 셋째는 국내 정치적 목적입니다. 결과적인 분석으로 만약 한국이 공동선봉자가 되었다면 이후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서명자로서 정전체제의 형상변경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태를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세력들이 정전체제의 형상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사의 국제규범적 서명권자 권한에 의해 억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협정에 불만이 있었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거대한 국제 정치적 게임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그런 감정적 처사를 이해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노련한 국제정치 기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 한국이 서명자가 아니므로 이후 정전체제 형상변경 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한국은 당사자로서의 명확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두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까지 이행하는 모든 협상에서 한국은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당시 약소국 대통령 이승만은 강대국이 만들어 나가는 틀 속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만들고자 하는 외로운 승부수이자 신의 한 수를 던졌다고 이해해야 한다. 195쪽에는 유엔사 체제와 정전체제의 상관관계를 네 가지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정전체제의 유지와 관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안보리결의 83, 84호에 근거하여 지역 안정 유지의 잠재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는 중국 문제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셋째, 안보리 결의안 85호 또 총회 결의안 376호에 근거하여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인도적 지원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를 지원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네 번째, 회원국 1953년의 회원국 워싱턴 선언에 근거하여 유사시 회원국 전력 제공으로 한미 동맹을 백합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음은 196쪽의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에서 저는 유엔사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문명적 단결이 연합하여 만들어져 자유문명 세계를 지키는 체제이다. 한반도 주변에 공산전체주의가 존재하는 한 유엔사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삼각구조는 문명사회를 지키는 가치 공동체 구조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삼각구조라고 하는 것은 정전체제, 한미동맹체제, 그리고 유엔사 체제를 말합니다. 저는 유엔사를 유엔사 레짐, 유엔사 체제라고 저는 저의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70여 년간 기능하였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현재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레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한반도 남북한 분단은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의 공산전체주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이 삼각구조에 대한 형상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분단 극복은 민족을 넘어
자유와 번영과 평화라는 가치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야급 강식의 무정부적 국제사회 속성상 불안정한 평화는 가짜 평화보다 유익하다. 가짜 평화는 국가의 무장해제를 유발하나 불안정한 평화는 사람을 깨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고려대학교 아세아 군주역에서 국가안전부 세태장을 맡고 있는 남광주입니다. 아, 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한미관계 이 부분을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종전선언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고 북한도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부정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이 이 종전선언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하나의 길목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가 그런 길목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이 소음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 이전에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북한의 어떤 전략적 의도가 상대까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비핵화로 진입하기도 전에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가 있다. 그것과 남북 경협의 급진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집권 기간 동안에 북한과 약속한 여러 가지 대북 지원, 남북 경제 협력 이것을 이제 급속히 진행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지금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평화 무드 조성 분위기에 또 국내 정치적 용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목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하나의 평화 프로세스의 별도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종전선언을 담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평화협정의 제1조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만약에 한다면 바로 그냥 평화협정 체결로 주장 요구를 하든가 해야지 굳이 왜 종전선언을 가지고 별도로 하냐 하는 것은 이 국제법, 국제조약상에도 역시 맞지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사전조치로 구분해서 별도의 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북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걸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게 됐다는 것이고 또 결국은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실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가 이 종전협정이라기보다도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한다, 평화협정을 내린다, 그게 곧 주한미군 철수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또 그대로 별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종전 평화협정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것은 그런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시점에서 결국 핵미사일을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를 해왔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부정적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향후에 북한이 전략 혹은 전술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되어진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할 경우 사실 이게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회담일 때 그 부분을 벌써 언급한 적이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에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면 종전 선언 정도는 협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노를 했지만은 그런 경우 만약에 결국은 이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대가와 보상,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렘 전술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랬을 경우 결국은 만약에 북한의 뭐 약간의 어떤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부담은 결국 한국 정부가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그걸 아마 즐겁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요구 조건,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뭐에서 대폭 완화나 아니면 대북 지원 이런 부분이 북한 미국에게 부담이 되면 한국 정부에게 전가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한국 정부는 그런 상황을 웰컴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진전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뭐 종전선언, 평화체제 이 얘기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남북한 대 미국이라고 하는 대립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고자 하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뭐 남북한 민족공조 논리 이런 부분에 계속 휩싸일 수가 있다. 또 그런 걸 알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만약에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북아 평화협력의 보수적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점진적이고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게 무슨 북핵 문제를 일시적으로 타결, 봉합하거나 아니면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뭐 그런 형태의 분단체제의 구축으로서는 결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평화보장장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 따라서 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약에 가동한다 그러면 결국은 동북아 안보 협력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 더구나 지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공조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북아 안보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다가 군사안보적 평화보장과 함께 인권보장, 기본적인 인권보장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냉전 정식의 하나의 기비가 나타났던 1970년대 헬싱키 프로세스. 거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소련 동북권과 서구권과 미국 사이의 안전보장, 군사안전보장과 함께 인권 개선을 요구한 부분들이 이후에 80년대 중후반에 소련 동북권 기획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북한 내의 인권보장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따라서 사실은 또 평화체제라고 해서 별도로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1991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9.19 합의, 2.13 합의 이런 거 묶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이 그 내용만 실천하면은 그 자체가 평화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별도의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우리가 논의하고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뭐 형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 파트너인 프로스펙터 교수 또 롱 프리퍼 자문 또 찰스 샌테디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북한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비핵화를 포함해서 군사안보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논의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저에게 줬습니다.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찰스 샌테디스 그 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HR 3446이 폐기돼야 된다. 결국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베그 스칼리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인권과 어떤 기본권, 그러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가 배제된 외교 정상화 혹은 평화협정 과정을 위해서 노력할 경우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저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호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선전선동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보다 더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게 뭐 어떤 특정 후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오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당 후보가 미군은 점령군이다. 여러분, 그 당연히 점령군이 맞죠. 그 당시에는 전쟁 상황에서 일본군에 대한 점령이기 때문에 군사작전, 군사포고라기 때문에 점령군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걸 아주 왜곡시켜가지고 미국은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했다, 소련은 해방시키려고 했다, 이런 논리가 과거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30년 뒤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선에. 또 하나가 항상 얘기하는 건 데스라카프트 조약 때문에 조선이 신유지가 됐다. 그거 아주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거죠. 1894년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1904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는 전 국제사회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데스라카프트 조약, 1915년 1월달 데스라카프트 조약을 가지고 재확인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조약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분은 다 알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선동 해가지고 결국은 한미관계를 파탄하고 지금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종전선언의 어떤 추진에도 담겨졌다. 이 말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국군 준장 조상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저 얼마나 또 길게 발표할 거에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회 저 진행을 보시는 분도 짧게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반도 평화법의 제의가 유엔사의 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글을 썼고, 제 글이 주장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 유엔사의 어떤 그, 수행해온 과거와 현재의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다면, 저는 앞으로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건지,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펼쳤고요. 첫 번째는 재활성화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 재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군이 이 재활성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엔사가 우리 유사시 한반도의 전력 제공 지원 사령부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완전하게 갖추는 거고, 아울러서 그 북한의 도발 이나 유사시의 국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지지를 획득하는 실질적인 어떤 기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엔사 재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미중 패권 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유엔사는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가지는 조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그런 그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자친 지역이 원거리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분리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즉각적인 어떤 아태 지역에서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에 상당히 좀 제한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사가 실질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전투사령부나 또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제공하는 전력지원사령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가 된다면 미중 패권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선언을 하든지 한반도 평화법이 통과되더라도 유엔사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유엔사 존치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종전선이나 한반도 평화법 같은 이런 그 문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한 매우 그 정치적인 어떤 행위이고 시기상조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